탄산수다의 장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속이나 무기물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. 모노아이 TV. 안녕하세요, 모노아이 TV입니다. 오늘은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, 렌즈 후드라고 하죠. 후드 기름때를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후드 커버를 이렇게 떼어내고요. 지금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필터는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. 여기 보시면 누렇게 기름때가 껴있는 걸 알 수 있죠. 네,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. 그럼 저희 집 그 렌즈 후드 커버는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저분하게 기름때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이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셨듯이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죠.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과탄산소자를 쓰셔도 무방합니다.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. 사실 이렇게 흩뿌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없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종이컵 한 컵을 뿌려줬어요. 좀 옆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펼쳐놔 볼게요. 네,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골고루 부어주세요. 물이 너무 뜨겁기는 해요. 그래서 조금 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재거든요. 부족분은 잘 잠기게끔 섞어줍니다. 벌써 기름때가 분해돼서 이렇게 떠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주면 좋아요. 탄산소다의 장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속이나 무기물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유기물만 녹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기름때거나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줘요. 이제 살짝 자리를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. 네, 아직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한번 청소를 해줘야 돼요.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 한번 헹궈볼게요. 뿌얘졌습니다. 뭐 크게 힘들다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. 그냥 원래 테스트하려다가 그냥 슬슬슬슬 다 벗겨지길래 솔직히 좀 힘들었었는데 뭐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헹구는 것도 마무리 짓겠습니다. 물을 버려줄 거고요. 마지막으로 행주를 한번 닦아서 확인을 할게요.
네, 이런 면이 있죠.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닦아줘 보겠습니다. 누런 게 묻어나지 않죠. 왜 묻어나지 않냐면 없어서 그래요. 정말 누런 기름때가 없습니다. 그냥 없어요. 렌즈 후드 커버를 닦을 때는 그냥 과탄산소다로 닦아라, 이게 뭐 그냥 정석처럼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렌즈 후드 커버를 다 닦았는데 누런 색이 하나도 없죠. 깨끗합니다. 물기를 다 닦아줬으니까 이제 커버를 다시 씌워야겠어요. 네, 이제 청소가 완료된 커버를 다시 끼워주겠습니다. 너무 깨끗하죠? 이게 지금 뭐 중간에 얼룩 같은 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건 기름때가 아니에요. 그냥 금속이기 때문에 생기는 얼룩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끼워주고요. 나머지 하나도 끼워주겠습니다. 지금 사실 저희 필터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후드 커버만 끼워놨어요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. 과탄산소다의 놀라운 세정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. 렌즈 후드 커버 청소도 과탄산소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. 안녕. MonoAI TV.